요즘에 가끔 화장실에서 형이 화장실에서 혼자 촬영하고. 아, 네. 이거 뭐지? 별명이 송지욕이라고. 아, 왜 지효 클럽 갔다는 얘기 또 그 이후로 들었니 못 들었니? 클럽도 클럽이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뭔데? 그 제 친구 중에 일산 쪽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그래. 어렸을 때 지훈이한테 돈을 뺏긴 적이 있어요. 진짜?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 뭐. 뭐야 어디 갔어? 아니 지효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지금? 몇 시간을 야 지효 이번 얘기가 어디 간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화장실 역할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나, 예,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서 그 제 아는 동생은 예전에 가방 사서 나오는데 누나가 자기 헌가방이랑 바꿔매자고 해서 가방 뺏긴 적도 있다. 돈 뺏겼다. 지금 보면 자꾸 수염이 이렇게 나는 게 보여. 수염을 채찍처럼 때렸다고. 수염을 채찍처럼 때렸다고. 병! 병! 욕하면 안 돼. 며칠 전에 헤어샵에 갔는데 네. 또 무슨 샵에 가면 안 되겠다. 거기서 지훈 누나를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 누구랑 싸웠어요? 그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예. 머리를 괴리 형처럼 잘라달라고. 머리를 괴리 형처럼 잘라달라고요. 아 진짜요? 이거 되게 중독이다. 저 저번 주에 압구정에서 정국이 형 만났어요. 어? 예. 뭐? 네. 뭐? 뭐라고? 정국이 형 봤어요. 네일아트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중국이 형 차에 갔는데 뜨개질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그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효과 네. 그 제가 한번 이렇게 효과를 뒤에 넣었잖아요. 네. 중기 팬분들한테 한 100명 정도가 네. 저한테 쪽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 정말 안 그래도 소심한데 광수는 중기랑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말 심한 욕을 받은 쪽지가 있었는데 뭐. 이름이 송지효였어요. 게리가 오늘 의상이 어우 굉장히 저를 맞았어요. 따발총 많이 나서 따발총 구멍이 하도 많이 나있어서 아까 지효 누나가 담배로 구멍을 내더라고요. 광수야. 발등에 보면 예. 문신이 있는데 예. I love 욕이라고. 예. 제가 저번 주에 안양에 갔었습니다. 아 이제는 원정도 가요? 네네. 안양 왜 가 누가? 그냥 안양 가서 종국이 형 봤어요. 아 그래요? 모르시겠지만 네. 동네에서 꼬마들이랑 고무줄 하고 계시네요. 꼬마들이랑 고무줄 하고 계시네요. 며칠 전에 하영래 집 갔었거든요. 지훈아 옷깃에 머리카락 같은 거 집에 모으시던데 지훈아 옷깃에 머리카락 같은 거 집에 모으시던데 민재모 미지코야 미지코. 지훈이 형이 이렇게 문자 썼다 지웠다 실제로 많이 하려고. 아 진짜? 어떻게 하면 더 욕을 맛있게 어떻게 하면 더 욕을 맛있게. 얼마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종국이 형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재석이 형이 인사 똑바로 안 했다고 뺨을 때리더라고요. 인사 똑바로 안 했다고 뺨을 때리더라고요. 야, 정말 너 너무한다 정말. 며칠 전에 지훈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즘의 대사는 나라고 나만 믿고 따라하라고. 아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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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지훈 누나가? 뭐 유라인 뭐 그런 것처럼 용라인을 만들어보자고. 용라인을 만들어보자고. 네네네. 아 욕 좀 하시는 분들 모아서. 아니 지금 압구정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종국 형이 다음 주에 그 앞트임이 예약돼 있다고. 앞트임이 예약돼 있다고. 맨날 키스만하고 다니시나 봐. 장난. 아까 종이 종지 같은 걸 식사하시고 이렇게 입에 잠깐 넣으시는 혀로 학을 잡으시더라고요. 혀로 학을 잡으시더라고요. 저희 회식할 때 들어오자마자 소주병을 따지다 않고 마실 거예요. 소주병을 따지다 않고 마실 거예요. 자기가 좀 맞춰봐야 된다고.